한국 사람이 쓴 작품이 한국적이 되는 거는 상식적인 얘기예요. 지극히 그래야 되는 건데, 한국적이라는 말이 나온 거는 한국 사람인데 그런 곡을 안 쓰고 못 썼다는 거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문화적 배경이 있어요. 1945년 이후 서양 문명이 들어오면서 너무 거기에 매료된 나머지 우리 거에 대한 그래, 게을렀죠. 게을렀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이 약해서 국악과 서양 음악이 나눠져 있고 서로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세계적인 글로벌 패밀리라는 시대가 왔는데 글로벌 패밀리는 건 우리 걸다 버리고 세계에 들어가는 거고 우리 걸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서로 만나 다른 문화가 우리가 없다 이 말이고 전통은 있지만 그거 다 없다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일찍 물론 아버님의 영향이나 또 스승 나훈영 스님의 영향이 있었지만 그래서 한국적인 말이라는 그말 자체가 싫어했어요. 그러나 우리 전통에 있는 민속 이런 것을 어떻게 서양의 우수한 악기 또 음악 형식 연주 형태 이런 데에다가 집어넣느냐는 제가 관심을 가졌던 거고 또 그거에 대한 어떤 수치도 섰어요. 이제는 오페라 우리 양식이 아니지만 그 안에서 우리 읽을 수 있어야 되고 피아노 우리 악기 아니거든요. 한국적인 걸 하려면 꼭 장구 가야금 꽹과리 가져와라. 피아노로도 할수 있어야 되고 첼로로도 그게 글로벌이지. 우리 건다 빼놓고 걔네들 것만 하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라는 거는 만나서 부딪히는 거지 내거 버리고 남의 거 수용하는 거 그건 종속 문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70년대부터 해온 작업이 요즘 젊은 연주가들한테 세계 무대 나가보니까 아, 우리 수렁구가 좀 있어야겠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10년 동안 유난히 그 위촉이 많은데 항상 묻습니다. 용도가 뭐냐? 어디서 연주하고 청중은 누가 올 것이냐? 저는 거기에 맞춰 쓰는 작곡가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양곡을 만드는 사람이 팔이 한 짝이 없는 사람이 와서 양곡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그런 양곡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청중이 누구냐? 그걸 하는 이유는 음성에 있는 꽃동네 교과를 위촉을 받았어요. 굉장히 깜짝 놀래고 무거운 게 어떤 애들이 있는지 아시잖아요. 걔네들이 교과를 부른다면은 이거는 내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음악으로 작곡을 해가지고 노래를 못 부른다 이 말이죠. 정신적으로 열악한 데 있는 애들이니까 그걸 하면서 아, 이 작곡가는 아까 양목 만드는 사람 죽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겠구나. 작곡가는 결국 나중에는 연주가가 필요로 하는 곡을 다 써낼 수 있어야 되고 또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양목이 몇 벌이냐고 그랬지만 사실 한 번이에요. 이 용도 한 번입니다. 제가 60년대 쓰던 집에 있는 가정의 전화기나 핸드폰 처음에 나왔을 때 5위만 했거든요. IT 산업이 발달하면서는 자꾸 디자인도 바뀌고 최소화되고 이런 것처럼 음악도 굉장히 소리도 날카롭고 또 우리가 소음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길거리에 나오면 자동차 엔진 소리 다 그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시대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대성을 반영한 음악. 그거를 옛날 사람들은 음악적인 변질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방가르드 더 앞서가는 사람들은 아직도 거기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한 가지는 분명한 거는 아방가르드도 국제화하고 섞여서 융합 음악이 되는데 그 안에는 자아라는 게 있어서 융합이지. 내걸 빼놓고 남의 걸로 섞어서 오는 거는 그거는 예술계에서는 정신 세계에서는 종속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나는 국악이 첫번에 몰랐지만 그 국악의 아주 아름다운 깊이나 서양 음악과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그거에 대한 아름다움을 알았고 그것을 어떻게 그러면 아이폰 시대에 음악 형식과 소리와
그대로 쓸 수가 없죠. 그 메토리아를 쓸 뿐이지. 근데 그거를 일부 너무 국악을 또 이렇게 훼손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아방가르트로 나갔을 때도 보면은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 작곡계에서는 이제 독일 음악 특히 70년대 다프슈다프스 돌아오신 게 그걸 가지고 근데 그 기법은 좋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건 그릇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영혼은 우리 거가 들어가야지 글로벌한 음악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아주 심은 사람은 그런 어떤 음악에서 국적 불명의 음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그 음악에서 국적이 있을 필요는 없죠. 그러나 자기 영혼은 있어야죠. 그게 기프트 앤 탤런티드라고 그러거든요. 하늘이 주운 재주가 있는 영재 교육은 그런 애들을 찾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영재 교육에서 성공한 예를 보면은 선생님들이 그래요. 난 별로 가르친 게 없다고 울타리만 쳐줬다고. 사실 예술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건 스스로 깨우침에서 배우는 게 많거든요. 단지 조기 교육은 이건 선생님이 손가락을 이렇게 해라 피아노를 이렇게 하지 말고 올 때는 근육을 이렇게 할 거냐 그냥 올 거냐 이런 기술적 문제를 가르치는 건 조기 교육이에요. 그렇지만 예술적인 그 센스가 있다 천부적인 것 그거는 진짜 하늘이 준 거기 때문에 선생은 그런 애들 찾는 거예요. 잘못 찾으면은 그냥 헛수고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대부분 보면은 예술이 이제 비용이 많이 드니까 낫기도 그러고 별로 재주는 없는데 재정적으로 여유 있고 비싼 악기 싸고 사고 좋은 선생님 만나서 배워서 성공한 애도 많지만 영재련 애들은 그걸 굉장히 조금 해도 되는 애들이 있다 이 말이죠. 순간적인 찰나 그거는 이제 다시 좀 흔한 발음을 상상력과 남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자기만 가지고 있는 생각 그게 이제 아주 조금 풀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런 거는 뭐 찰나적이지만 작곡의 테크닉이라는 그걸 어떻게 부풀리느냐 이게 한 두 마디짜리인데 두 시간짜리 곡을 만들어야 된다 때는 이제 건축학적인 그러니까 강아지 집이나 닭장을 짓을 때 설계도 필요 없잖아요. 모토구망치 그렇지만 조그만 방 한 칸에도 지어야겠다 그러면 벌써 콘크리트 철근은 얼마 들어가고 자가는 이렇게 계산하는 것처럼 이제 그 조그만 아이디어에다가 건축적인 그게 이제 저는 그 유럽 음악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평범한 거지만 소나무 잎이 어떻게 저렇게 파는가 얼어 죽지 않고 그치 나중에 보니까 그 과학자들이 그 소나무에 얼지 않는 그 요소를 사람한테 접목시키면은 동상이나 북극 아주 그 추운 데서 그걸 연구한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것처럼 저는 자연에서 그런 받는 여러 가지 신비로운 거 경이로운 거 이런 게 소리에서 느꼈어요. 아니 이게 피아노에서 12개 음인데 어떻게 이런 많은 그런 게 나올 수 있는가. 그리고 소리와 생각할 때는 제일 좋은 게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말하는 그런 언어가 없잖아요. 소리 오고 나오고만 하니까 그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 자연에서 받는 그런 인상이나 그 위대함 이런 게 음악에 많이 반영이 돼서 제 음악은 되게 복잡한 리듬이 없습니다. 쭉 그냥 논바닥이나 이 초운 것이 펼쳐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연주하기 쉽다 그러는데 조금 연습해보고 나서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은 편한데 연주하는 사람은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넓은 벌판이 이게 호흡 같은 거 생각하고 보잉 생각하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아버지 추모음악회 이런 것 너무 간단해요. 합창하고 오케스트라 빼놓고 모든 사람 다 할 수 있어서 그것도 큰 축복이고 그때 이제 이렇게 모이면은 참 좋은 게 음악 다 음악을 했으니까 화제도 갖고 서로 이해하는 것도 갖고 근데 작곡은 특히 나이 들어서도 우린 나이 들어서도 양양이잖아요. 연주가들은 이제 소프라노부터 높은 소리부터 나이 들면 힘든데 동생도 그렇고 형님도 그렇고 다
남자들은 작곡만 했거든요. 아버님의 대를 이어서 3대까지 내려왔는데 앞으로도 건강이 돌아갈 때까지 아마 열심히 할 겁니다.